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맞죠? 제가 올해부터 열심히 하기로 다짐을 하자마자 영상 딱 하나 올리고 번아웃이 와가지고 정말 푹 쉬다가 왔습니다. 많이 가다듬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쉬다 보니까 한 달이 다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약속한 게 있잖아요. 제가 1월에 한 번 더 패션 영상 가지고 오기로 했던 거 잊지 않고 1월 가기 전에 오늘 부랴부랴 영상을 찍으러 왔어요. 근데 또 마침 오늘 비가 오는 거 있죠. 꼭 제가 이렇게 패션 찍으려고 하면은 뭔가 아다리가 잘 안 맞는 느낌? 그래도 한번 오늘도 영상을 열심히 찍어보도록 할게요.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코디예요. 코스 블라우스랑 부츠컷 팬츠를 같이 코디를 해봤거든요. 여러분 이거 부츠컷 진짜 키장녀분들은 무조건 구매하셔야 돼요. 일단 코스 블라우스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코스에서 완전 대란이었던 탑인데 사실 저도 네이비 컬러를 갖고 싶었는데 네이비가 도저히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화이트 겨우 하나 건졌어요. 이거는 뒤에 이렇게 리본 백포인트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사이즈가 가장 작은 사이즈이긴 한데 이거 자체가 좀 크게 나와가지고 원피스처럼 입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는 부츠컷을 입긴 했는데 조금 더 펑퍼지만 팬츠랑 코디를 해도 귀여웠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추울 때는 폴라 이너랑 같이 매치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입으면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츠컷 팬츠 제가 요즘에 살이 살짝 좀 쪄가지고 지금 좀 되게 타이트해 보이긴 하는데 일단 여기 허벅지를 되게 잘 조여주기 때문에 군살이 좀 커버가 잘 되는데 밑단이 살짝 발등 위로 올라오니까 이게 키작년대도 키가 막 작아 보이지 않는 적당한 스니 부츠컷이라서 좀 예뻤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겨울 구매한 바지 중에 가장 잘 입고 있는 바지입니다. 이거 바지 활동성도 좋고 디자인이 과한 부츠컷이 아니어가지고 아무데나 코디하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저 완전 이거 강추합니다, 여러분. 이거 JNSY 코트도 찰떡이더라고요. 이건 약간 좀 포멀한 정장 느낌이 살짝 돌게 입을 수가 있는데 이 코디랑도 잘 어울려가지고 얼마 전에 송수 LCDC 갈 때 저는 약간 이렇게 입고 갔었는데 이거 아우터 무늬도 조금 많더라고요. 이거는 JSNI 제품입니다. 요즘에는 또 약간 이런 느낌의 아우터도 많이 트렌드해가지고 옐로우 카키라고 해야 되나? 요즘 좀 약간 유행하는 그런 베이지 톤이에요. 까만콩 같은 단추도 되게 귀엽죠? 키장녀들은 약간 이런 자켓 고르는 것도 되게 힘든데 기장감이랑 품 같은 게 잘 나와가지고 요번에 날씨 풀리면은 되게 손이 많이 갈 것 같은 아우터예요. 이것도 방금 코디랑 되게 비슷하죠? 근데 얘는 블라우스 길이가 훨씬 더 길고 이거 바지는 방금 바지 다른 컬러입니다. 딥블루 컬러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입고 있는 블라우스는 제가 보자마자 너무너무 갖고 싶다 해갖고 진짜 열심히 서칭을 해가지고 겟도한 블라우스입니다. 이런 레이스 디테일이 진짜 너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딱 세일러 카라이고요. 엄청 키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냥 더 데일리룩으로 입기 좋은 것 같고 지금은 바지랑 코디하긴 했는데 이 기장이 또 워낙 롱하다 보니까 원피스처럼 입기도 좋았고요. 제가 지난번에 블라우스랑 조거 같이 입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조거 같이 입어도 되게 귀여워요. 상의핏이 조금 어벙벙해서 코디하면은 오히려 더 귀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만에 핏이 미쳐버린 니트 가디건을 또 찾아왔습니다. 여기 제가 요즘에 너무 좋아하는 쇼핑몰인데 리넨느예요. 제가 리넨느 이번에 처음 접하게 됐는데 사장님 분위기가 너무 제 취향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눈여겨보다가 이번에 리넨느에서 조금 통 크게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일단 요 첫 번째 가디건입니다. 이거는 착 내려앉으면서 가오리 핏인데도 이상하지도 않고 진짜 바지랑도 잘 어울리고 스커트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냥 기본템 중에 기본템인 것 같아요. 이거는 군살 많으신 분들이 입어도 얘가 워낙에 잘 받쳐주니까 체형 커버에도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 요즘에 여기 엄청 덕질하고 있는 중이고 치마는 가네스라 제품이에요. 제가 가네스라도 되게 좋아하는 쇼핑몰 중 하나인데 이번에 업데이트 되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세무원단의 스커트예요.
요즘 조금 트렌드가 도는 건지 컬러감이 들어간 스커트들이 되게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색깔 고민하다가 딱 여기 업데이트 된 거 보고 바로 구매를 했고요. 제가 최근에 구매해서 입어본 스커트 중에서는 좀 짧은 기장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키장녀 분들한테 더 추천드리는 스커트입니다. 이거 민트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민트 색감보다는 조금 더 베이지가 더 많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되게 편하게 귀여운 느낌으로 착용하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이것도 최근에 되게 많이 입긴 했어요. 안에 이렇게 두툼하게 니트랑 껴 입어도 부해 보이는 느낌 없이 코디할 수 있어가지고 손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런 컬러감이 진짜 잘 안 어울리긴 한데 요즘에 좀 이런 밝은 옐로우 느낌의 아우터들이 좀 많이 트렌드한 것 같아요. 되게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얘는 핏이 이렇게 좀 귀엽게 떨어지는 코트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스커트랑 코디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보기와 다르게 되게 따뜻해가지고요. 안에 가볍게 이너 챙겨 입어도 한겨울인데 버틸만 하더라고요. 색감이 생각한 것보다 민트가 아니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조금 더 민트기가 있었어도 훨씬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이거 코트도 마찬가지로 체형 상관없이 매치하기 좋을 것 같아요. 군살 커버를 잘해줄 수밖에 없는 핏이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아우터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거 핏이 진짜 너무 예쁘죠? 이거는 선물 받은 지 조금 됐는데 되게 늦게 입어봤어요. 이렇게 울, 겉에는 울 재질이기는 한데 두께감 같은 게 확실히 얇은 편이라서 지금 입기에는 조금 추운 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날씨가 조금 더 풀려야 이쁘게 입을 것 같고요. 블라우스라든지 이렇게 티셔츠 하나랑 매치하는 게 가장 예쁜 것 같고 이거는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는 게 되게 매력 포인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단추 잠궈서 코디하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색감도 진짜 고급스럽게 잘 빠져가지고 계절만 풀리면 진짜 휘뚜루 마뚜루 입고 다닐 것 같은 자켓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자켓도 잘못 사면 너무 어깨 깡패 된다든지 아빠 자켓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 하나도 없이 특히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옆태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날씨 풀리면 바로 이 아우터부터 꺼내 입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블루 컬러의 셔츠를 찾다가 여기 게 핏감이 좀 되게 잘 난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는데 대성공한 거예요. 여기는 시티브리즈 셔츠고 이렇게 시티브리즈 로고가 가운데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조금 포멀과 오버 가운데에 있는 느낌? 왜냐면 얘가 기장이 막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요. 붕 뜨는 핏도 아니고 되게 차르르 떨어지기는 해요. 그리고 요거는 소재가 좋았던 게 구김이 많이 안 가는 핏이라서 다른 구매하신 분들도 되게 칭찬이 많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블루 컬러 셔츠에 꽂혀가지고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밝은 컬러의 셔츠를 사고 싶었는데 그리고 또 제가 시티브리즈 브랜드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구매를 해봤는데 의외로 대성공이었던 블라우스였어요. 이거 몽돌에서 보내주신 팬츠 처음에 봤을 때는 기장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키 작아서 못 입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밑단 그냥 가볍게 접어 입어도 핏이 좀 크게 안 변하는 느낌이고 이렇게 길어도 신발 위에다가 얹혀서 입으니까 제가 키가 진짜 작잖아요. 그래도 뭔가 어정쩡한 핏이 아니라 되게 예쁘게 아래로 똑 떨어지는 핏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는 이렇게 접어서 많이 입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너무 잘 샀다고 극찬했던 르누이 떡코랑 입으면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제가 1월달에 구매한 제품들 그리고 또 선물 받은 제품들 한번 털어봤어요. 이번 코디도 아주 제 취향에 딱이라서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월에는 조금 더 자주 오도록 약속할게요. 그러면 저 이제 스튜디오 빌린 시간이 다 돼가서 나가봐야 되거든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끝내는 기분이네요.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